그 사람이 안 간 곳이라고 보면 된다. 그 사람이 안 간대. 오, 그 사람이 안 갔어. 그 사람 누구죠? 물론 인간도 진출도 아예 못했지만 바로 베어 그릴스가 다 갔는데 여긴 안 갑니다. 이걸로 설명 다 끝난 겁니다. 기후라는 것은 최소 30년 이상의 대기의 상태, 대기의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후 위계가 딱 잡혀 있으면 깔끔하게 공부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게 되죠. 왜냐면 여러 가지 교란들로 인해서 살짝 복잡도를 갖게 됩니다. 물론 디테일하면 더 복잡한데 그나마 그거를 복잡하지 않게 좀 깔끔하게 정리한 것이 바로 케펜 기후 구분이고, 대기과학이나 그런 공부를 해야 되지만 인도 히말라야라는 사실 인도사 쪽을 지금 타겟팅하면서 공부하는 것이라 어떤 식으로 오늘 진행할 거냐면 아이디얼 타입, 한마디로 이상형 타입의 지구를 3개, 4개까지 그리고 바로 이곳에 완성된 케펜 기후 구분 지도를 여기다 그려드리겠습니다. 전지구 대기 대순환 플러스 케펜 기후 구분을 5개의 지구를 통해서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아이디얼 타입을 4까지 그릴 건데 4부터 그리겠습니다. 왜냐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 순서로 해야지만 이해가 훨씬 쉬울 겁니다. 그려보겠습니다. 피자처럼 그립니다. 피자. 피자입니다. 피자. 피자 지구입니다. 피자 지구. 한마디로 지구 이렇게 있는 겁니다. 밑에. 그 중에 4분의 1만 그린 겁니다. 오늘은 다 표층 환경입니다. 내부 그리지 않습니다. 지구 인테리어 없이 전체 다 외부 환경. 아마 지구 표층입니다. 표층. 이쪽에는 네모칸을 그리시면 됩니다. 네모칸. 이게 표입니다. 여기는. 지구 아니에요. 이거는. 이건 쾌펜의 훈민정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쾌펜은 딱 알파벳 3개, 맥스 3개로 이루어졌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2개인데 하나가 더 붙어서 3개까지. 그래서 이 세 조합, 1, 2, 3의 조합으로서 그 지역의 기후의 정체가 다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없이 그냥 뭐 시작도 할 수 없습니다. 케펜 훈민정음부터 제가 먼저 그리겠습니다. 케펜 기후대는 뭐 ABCD로 다 돼 있어요. 초반에 와, 뭐 ABCD 네이밍이 왜 그런가 했는데 아, 오히려 이 사람 독일어로 했으면 작살 날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면 독일어로 막 트로피칼 이런 걸 또 바꾸면 이것도 외우기 골치 아픈데 오히려 ABCD로 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총 세 칸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나뉘냐, 첫 번째 바로 템프로 나뉩니다. 템프. 템퍼레이처 바로 온도죠. 온도로 첫 번째 나누고 두 번째 프리시피테이션, 강수로 두 번째 카테고리로 나눠집니다. 세 번째 히트 레벨, 뭐 열 레벨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얼마 덥냐 뭐 이런 겁니다. 첫째 단어가 뭔지를 보겠습니다. 가장 큰 구분, 보통 이렇게 쓰실 때 어디 강의나 이런 거 보면 ABCD 이렇게 쓰는데 위에서 씁니다.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이 공간, 그림과 그런 위치 또한 맞춰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진짜 딱 들어오는 겁니다. 공간적으로 똑같아야 돼요. 그릴 때도 맨 밑에가 A입니다. 당연히 적도죠. 여기가 적도입니다. 여기가 0도, 0도입니다. 여기가 0도, 위도 0도. 그럼 여기가 A죠. A입니다. 여기 A, A. A가 바로 뭐냐? 트로피칼. 트로피칼 음료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대입니다. 열대기후. 그 다음 여기가 바로 B라고 보시면 돼요. B. B는 뭐냐면 바로 에리드입니다. 에리드. 건조기후죠. 바로 이 사막기후 건조기후입니다. 그 다음이 C입니다. C는 바로 템퍼레이트. 온대기후라고 하죠. 영어로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맨날 왜냐면 어디 우리가 나중에 구글링하고 할 때 두 가지 언어로 같이 해야지만 아 이게 뭐구나 또 정체가 딱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가 D입니다. D. 컨티넨탈이라고 하면 딱 됐으면 대륙기후라고 보시면 돼요. 컨티넨탈. 대륙성 기후입니다. 이게 대륙기후. 그 다음에가 E입니다. E. E는 바로 한대기후죠. 바로 폴라 극기후입니다. 폴라기후. 그리고 여기 좀 남겨둔 이유가 뭐냐면 여기다가 이것의 정확한 이름이 뭐냐면 쾌펜 가이거 클라이메이트 클래서피케이션이죠. 원래 쾌펜하고 가이거 이 조수가 같이 한 건데 나중에 이게 아마 1884년에 했을 텐데 여기다가 나중에 미국 놈인 이 트레와다가 한 겁니다. 트레와다 플러스 트레와다. 쾌펜은 원래 없는 건데 트레와다가 추가한 바로 플러스는, 플러스는 더한다는 얘기예요. 바로 하이. 하일랜드. 한마디로 고산 기후를 추가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하일랜드 기후, 하일랜드 기후를 이렇게 추가하시면 이 첫째 줄은 다 끝난 겁니다. 각 기후 때 심벌을 먼저 앞에다가 제가 하나씩 그려드릴게요. 이 앞에. 그래서 색깔로 하겠습니다. 빨간색과 초록색만 있으면 됩니다. 트로피칼의 상징인 식생 위주로 보시면 돼요. 식생. 이게 바로 트로피칼입니다. 이게 바로 트로피칼 기후의 상징적 심벌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 레인포레스트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높고 열대 지역의 화렵수, 예, 상록 화렵수.
24/7 언제나 1년 12달 지지 않는 바로 이 빽빽하게 가득 차 있는 상록화렵수, 이거의 상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록색을 들었으니까 초록색부터 하겠습니다. 바로 이쪽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동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이죠. 네, 우리 동네에서 볼 수 있는 이 CD에서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요거는 그냥 예, 낙엽 화렵수 정도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참나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자주 우리나라 뭐 상징이죠. 예, 소나무 같은 거 바늘잎 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침엽수죠. 비지역. 비지역은 이걸로 그리십니다. 요거 요거 예, 해골 해골 죽음의 지역입니다. 여기 죽음의 지역.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모래 위에 있는 뭐 해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죽음의 지역입니다. 한마디로 무수목기호예요. 여기랑 여기는 무수목기호. 예, 자라지가 않습니다. 이쪽은 수목이 없다는 걸, 나무가 없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도 이쪽은 더 심하죠. 여기는 더 심한데요. 물론 툰드라 빼고입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하겠습니다. 툰드라 여기는 X라고 보시면 돼요. 아예 눈이죠. 눈 오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간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영도는 그겁니다. 위도인데 여기는 18도씨 온도로 따지면 됩니다. 용나오게 덥다고 보시면 돼요. 욕 나오게 덥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사실, 여기도 18도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걸 빼고입니다, 사실. 이걸 빼고 얘기하면, A와 C를 나누는 기준이 18도씨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언제나 18도 이상이다. 뭐, 최한을, 최난을 이렇게 쓰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더 쉽습니다. 언제나 18도 이상이 바로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언제나 18도 이상이 바로 열대기후입니다. 그리고 여긴 뭐냐면, 18도 이하인 때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이 기준을 보시면 되죠. C하고, D 기준을 보시면 되는데 C하고 D 기준이 바로 몇 도냐? 바로 10도다. 10도가 아니라 예, 0도입니다. 0도. 언제나 0도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C는. 근데 여기 0도 이하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기는. 예,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언제나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0도가 이상이다. 0도씨입니다. 원래 마이너스 3도였는데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여기가 10도입니다. 여기가 10도. 여기는 반대죠. 여기까지는 다 최하늘인데 언제나 10도 이하라는 거예요. 2부터는 폴라부터는 아무리 더워도 10도가 안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갑자기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이렇게 보시면 끝납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럼 비를 지금 안 했잖아요. 비 뭐 비는 여기다가 저어도 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비는 강수가 연간 강수가 500mm 이하인 지역을 바로 에리드 기후라고 합니다. 500mm 이하, 그냥 대충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8도 대충 뭐 30년대 50년대로 하고 연간 비가 이거 이하로 온다, 요거 이하로 온답니다. 50cm 이하로 0.5m.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의 조건은 뭐냐, 물이 연간 500mm 이상으로 와야 되고 온도는 10도가 넘어야 된다. 딱 이겁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여기 세 개를 수목기후, 이 두 개를 무수목기후라고 부르는 겁니다. 죽음의 지역 바로 생명의 지역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강수 기준으로 나눈 두 번째 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복잡할 거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제가 풀어드릴게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나눠진다 보시면 이렇게 나누면 그리고 얘는 여기까지밖에 안 갑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얘는 그냥 별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부록이라고 보시면 그냥 있다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A가 네 개로 나눠지는데 일단 첫 번째 F라고 합니다. 이 다 소문자입니다 지금. F가 사실 이게 뭐 독일어를 어렵습니다. 그래 뭐 그냥 익숙하지 않은 단어라 뭐 독일어 지금 공부할 여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외우는지 알고 드릴게요. F니까 4 seasons. 그러니까 사계절 동안 4 season falling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4 season falling. 한글로 말하면 연중수빈. 한마디로 1년 12달 내내 비가 내리는 기후입니다. 이쪽이 4 season falling. 이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기후 좋아하는 사람들 너무나 좋아하는 말 바로 M이죠. M. 대충 예측해 보세요. 바로 이게 바로 몬순이라고 보시면 돼요. 몬순. 너무 쉽잖아요. M이니까 몬순이다. 몬순이라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건기와 우기가 있는 것인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건기와 우기는 W에도 있어요. 이따가 바로 할 건데 초강력 우기라고 보시면 돼요. 어마어마하게 비가 한 번에 몰아온다. 몰아오는 게 바로 이 몬순이라는 것의 정체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AF, AM이 있는데 열대우림기후. 여기 연중 오잖아요. 여기는 우기 때만 오잖아요. 여름 때만 오잖아요. 그럼에도 연중 강수량은 동일합니다. 둘이가 초강력 우기가 있다. 이게 핵심이죠. 그 다음에 W입니다. 이때부터 쉬워요. 그냥 윈터. W 윈터죠. 겨울에 드라이. 겨울 건조. 이게 뭐죠? 겨울 건조라는 거는 여름에 비 온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 S. 다 이거 소문자입니다. 서머. 드라이. 이건 여름 건조죠. 이걸 위해서 충격 받아야 돼요. 아니 여름에 건조한 데가 있어? 이게 무작위 있죠. 그 다음에 P.
비들어간다. 여기는 대문자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개 끝납니다. 그냥 두 개 나누면 끝나는 거예요. W, 네. W, S 딱 대문자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데저트라는 것에 또 이거 독일어라서 어떻게 외우시면 되면 그냥 웨이스트, 웨이스트라고 외우시면 돼요. 아무래도 데저트의 어원이 원래 데저툼, 버려진 땅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냥 웨이스트, 버려진 곳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쓸모없는 곳,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S는 뭐냐면 바로 이게 스텝입니다. 그 대단한 곳이죠. 역사 좋아하는 사람 난리 나는데요. 스텝, 스텝죠. 그럼 이 기준이 뭐냐? 여기가 바로 이 기준이 250mm 여기입니다. 여기가 당연히 이하고 여기는 이상이겠죠. 여기 500이겠죠. 그러니까 스텝은 500 이하, 데저트는 250mm 이하. 요만큼 오는 거예요, 비가. 요만큼 오는 거예요, 요만큼, 요만큼. 1년 동안. 그러니까 나무가 없고, 그러니까 식물이 없고, 동물이 없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C도 똑같이 요겁니다. 딱 세 개만 보시면 돼요. F. 똑같습니다, 그냥. 네. 그 다음에 M 없습니다. W. S. 이게 세 개로 끝난 겁니다. C, D 다. 예, 네. 이렇게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아요. 반복입니다. 조합하는 겁니다. 뭐, D, W, D, F, C, S 이렇게 조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E는, E도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건 끝나요. E는 여기서 끝나요. 툰. 티드라. 툰드라 기후. 툰드라 기후 때 F가 있습니다. 바로 프로스트죠. 프로스트. 아이스캡 기후. 프로스트. 이 기준은 뭐냐. 요게 어떻게 나눠지냐. 바로 여기는 아까 10도 이하였잖아요. 여기는 0도 이하예요. 예. 이 기후가 대단한 겁니다. 이 기후의 마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눈. EF 기후가 무지하게 대단했는데 여기가 그 사람이 안 간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이 안 간대. 오, 그 사람이 안 갔어. 그 사람 누구죠? 물론 인간도 진출도 아예 못했지만 바로 베어 그릴스가 다 갔는데 여긴 안 갑니다. 이걸로 설명 다 끝난 겁니다. 왜 안 가죠? 이 10도씨 기준을 뭐라고 하냐면 이게 산림 한계선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트리 라인이라고 불러요. 트리 라인. 그러니까 트리가 여기까지 갖고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물론 정확한 용어는 아닌데 제가 그냥 대충 하면 바로 플랜트 라인이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플랜트 라인. 이건 식물이 없는 겁니다. 그냥 식물이 없으면 어떡하죠? 식물이 없으면 동물이 없죠. 그 베어그릴스 가서 이거 도시락 사갈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잔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서 베어그릴스가 안 간 곳. 예, 어마어마한 데죠. 여기가 최고 해골입니다. 여기가. 예. 네, 이게 두 번째 줄까지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조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A, F, A, M 뭐 이렇게 A, W, A, S 뭐 이렇게 조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B, W, B, S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다음은 뭐 여기 할 거 없고 이 다음 셋째 줄은 여기하고 요것만 하면 됩니다. 요거 이렇게만. 여기하고 요것만 하면 돼요. 이제 예,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예, H랑 K만 있어요. 다 소문자입니다. H, K 그냥 되게 간단해요. 이거 핫, 예, 핫 뜨거운 거, 콜드 차가운 거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도, 위도입니다. 이건 저위도에 위치하면 4L, 4라가 BWH. 네, 고위도로 간다. 고위도로 가서 고비 같은 데는 BWK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몽골 같은 데는 BSK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C하고 D가 여기가 사실 제일 복잡합니다. 여긴 뭐 다 쉬워요. 근데 이게 좀 복잡한데 뭐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되면 일단 A, B, C, D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A는 뭐냐면 이거 쉽습니다. 이것도 그냥 간단해요. A가 Hot, Summer, B는 Warm, Summer, C는 Cold, Summer. 재밌잖아요. 겨울에도 추운 데가 있다는 겁니다. 대단한데요. 이런 무서운 데예요. D는 뭐냐면 D는 더 작살난 건 Very Cold, Summer. 또 아니다. 이거 Winter, Winter. 네. Very Cold, Winter.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조합으로 가는 겁니다. C, F, A, C, F, B, C, W, A.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뭐라고 없습니다. 이 엘리먼트, 이 훈민정음을 갖다가 이 알파벳을 갖다가 조합해서 이제 전체 기후 때 한마디로 요거는 뭐냐면 아이디얼 타입 4입니다. 4부터 하는 게 나아요. 오히려 더 쉽습니다. 아이디얼 타입 4.